우리 집 중심에서 미술을 외치다. 우리 가족 TMI. 먼저 준비물로는 연필, 지우개, 도화지, 사인펜이 필요해요. 집에 있는 준비물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우리 가족의 정보를 담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타이포그래피란 무엇일까요? 글자를 이용해 다양한 그림을 디자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는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타이포그래피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그려볼까요? 먼저 우리 가족과 관련된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 가족 TMI, 즉 아주 많은 정보를 떠올릴수록 좋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모습을 스케치해 봅시다. 스케치를 다 하면 테두리 선을 잘 살려 공간을 나누고 꽉 차게 글자를 넣어줍니다. 글자가 뚱뚱하게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쓰면 쉬워요. 큰 글씨를 먼저 채우고 작은 글씨로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이제 사인펜으로 크고 작은 글자들을 따라 써 봅시다. 눈과 입을 먼저 그리고 남은 공간들은 알맞은 색의 사인펜으로 글자를 써줍니다. 글자들을 다 쓰고 나면 지우개로 스케치선을 지워주세요. 우리 가족 TMI 가득한 그림 완성! 여러분도 우리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타이포그래피로 가족들을 그려보세요.